아, 네. 뭉크의 절규. 이 그림 잘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뭉크의 절규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뭉크의 내면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절규하는 저 뭉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있는 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 불타는 저녁 노을이 뭉크의 불안을 오히려 불 지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사실은 호감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접하고 4분 안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지금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에 대해서. 도파민이 네. 호감 호르몬인데 호감이 지나치면 충동이 됩니다. 아. 이 충동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충동.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막 충동 구매할 때 있죠. 네. 그때 여러분들은 도파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너무 흔히 있는 일인데. 네, 근데 예. 이런 도파민이 적당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집중력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겠지만 네.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기고요. 아. 파킨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 결국은 균형이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도파민이 너무 과할 경우 그럴 때는 집착이 생기고 충동적이 되다 못해 중독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자들 보면은 도파민의 수치가 높고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분들 보면은 도파민 수치가 높거든요. 제가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라기. 이거는 빈센트,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림이죠. 네. 네, 빈센트 반 고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인데요. 네. 이 빈센트 반 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또 고독하고 그렇지만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빈센트 반 고는 색깔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색깔, 이 노란색 색깔에 집착을 해서 노란색 색깔을 23가지 이상 표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 노란색 해바라기, 노란색 화병, 그 노란색 테이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노란색입니다. 벽지도 노란색이네요. 벽지도 노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란색을 또 더 만들어내기 위해 심지어 독주, 압생트라는 독주를 마시면서 그림을 황홀한 노란색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집착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도파민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 뭉크는 이 도파민 때문에 굉장히 중독돼 있고 집착이 많은 화가였는데 뭉크가 정말 좋아했던 동료 화가 고갱이 있거든요. 네. 고갱이 고흐의 아틀리에 노란 집을 떠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고갱은 고흐는 고갱에게 자기의 귀를 충동적으로 잘라서 붙잡으려고 네. 했던 그랬죠. 사건들 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도파민 호르몬은 과해서도 안 되고 아. 적어서도 안 되고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도파민 호르몬의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도파민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동물성 지방 중에서 예를 들면 팜유라든지 버터 같은 것들은 도파민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도파민 생성,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철분,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6 같은 그런 어떤 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갖다 보충할 필요가 있고 아. 음식을 통해서 안 되면 영양제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 뭉크의 절규와 고흐의 해바라기는 그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네. 둘 다 도파민 과잉 상태에서 화가가 그렸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야, 이 뭐 그림을 보고 이런 진단이 또 나오는군요. 그림을 통하고 호르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물과 상황과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보자는 것입니다. 네, 네. 또 어떤 작품? 제가 두 번째 네. 그림을 예, 예. 준비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클림. 아, 이것 또한 유명한 그림이죠. 클림트의 예, 키스. 클림트의 키스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엔돌핀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네. 엔돌핀이라는 것은 내인성 몰핀인데 우리가 통증을 잊고 쾌감을 일으키는 사랑과 열정의 호르몬입니다. 사실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노화가 방지되고 암세포가 파괴되고 네. 집중력이 생기고 인내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결핍에는
어떤 이제 만성 통증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 피곤해지거든요. 이 그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눈을 갖고 있는 여인의 발밑을 보십시오. 낭떨어집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여자는 키스를 하고 황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위기나 갈등, 감정을 갖다가 한꺼번에 순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 키스만큼 더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키스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힘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과 열정의 호르몬 엔돌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엔돌핀도 결국은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엔돌핀 호르몬의 네. 처방전을 말씀드립니다. 키스를 많이 하면 됩니까? 아, 우리가 엔돌핀 호르몬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엔돌핀 분비가 많이 되고요.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예,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광대뼈 주변에 근육된 그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뇌와 수체의 엔돌핀의 분비가 촉진되고요. 오. 또 매운 음식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음식?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엔돌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오. 그렇다고 또 너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장애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울적할 때 매운 떡볶이가 당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군요. 그런 이유에서 오.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한 호르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림은요. 이 그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다빈치의 모나리자. 다빈치의 모나리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도 호르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줄 덧붙인다면 네. 이 저는 이 모나리자가 앓고 있는 질환은 갑상생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저분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단명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런 우울한 눈빛, 또 부은 얼굴, 푸석푸석하고 빠진 머리와 눈썹, 그리고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잼잼도 안 되고요. 손발이 차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추위를 못 견뎌야 하게 되거든요. 그 막 눈이 건조해지고 붓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실제적으로 요즘 나이가 들면서 남성, 특히 여성들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습니다. 불연성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제가 처방전을 또 내려드리겠습니다. 야. 그 갑상선 호르몬은 결국은 원료가 요오드와 티로신으로 해서 호르몬이 생성이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오드, 티로신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은 이제 김, 미역 등 다시마, 해조류 같은 것들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은 모나리자 작품 보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아파 보이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막 그 시대 미인의 표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눈도 좀 부은 것 같고 막 그래. 네. 아. 그러고 보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르몬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호르몬이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호르몬에 우리한테 보내는 이 경고를 경청하고 잘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호르몬을 소개했고요. 이제 지금 호르몬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호르몬의 손을 붙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